비비 베노베노 에크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 다른 것들 올리느라고 에크모를 한동안 안 올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그 에크모 관련돼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과 그런 과정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원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지금 뭐 이쪽 피오랄 베인으로 들어와서 이 IBC 쪽에 위치를 시키고 그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를 이용을 해서 RA로 들어오는 혈액을 이 네가티브 프레셔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디세츄에이션된 혈액이겠죠. 비너스 IBC 쪽이니까. 그래서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옥시네이션을 통해서 이 이제 CO2를 제거하고 O2를 넣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100% 이제 세츄레이션된 혈액을 다시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IBC에 이 RA에 위치를 시켜서 이쪽 이제 RV로 넘겨서 이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이크로 공급된 산소를 공급을 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장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방법 외에 이제 반대쪽 한쪽은 이제 피무랄 IBC에 위치를 하고 다른 피무랄 베인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스테이지를 두고 이거를 이제 RA에 위치시키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높이 차이를 두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베노베노는 그래서 이제 베인 두 개를 액세스해서 하나는 이 탈열을 하고 하나는 이제 관류를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 우리 이 네이티브 렁과 비슷하게 이 멤브레인 렁에서의 산소 공급은 이제 CO2의 제거보다는 이제 효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동일한 옥시네이터라고 하더라도 이 O2의 공급보다는 이 CO2의 제거가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원래 옥시네이터가. 그래서 에크모 초기에는 이제 그 에크모를 이 베노베노 에크모를 한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벤틸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도 이 PO2가 정상적으로 유지 산소 공급이 전혀 거의 잘 되지 않아서 이 벤틸레이터의 그 펑션을 최고 높은 수준까지 올려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선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벤틸레이터를 완전히 풀로 하기 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밑에 단계에서 에크모를 돌려서 좀더 빨리 회복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벤틸레이터로 이제 그 PO2가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에크모를 사용을 해서 이제 렁을 이제 레스팅 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돌리게 되면 이100% 플로우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벤틸레이터의 기능은 거의 이제 뭐 거의 안 하다시피 이제 그냥 레스팅 모드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초기에는 이 혈중 그 시스템에게 이제 O2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렁의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산소의 공급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이 에울타를 거쳐서 이 머리라던가 여러 가지 장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메타볼릭 에소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기성 이제 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이 조직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진행되는 거를 이제 현기성 대사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산물이 이제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를 혈중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떤 장기 이제 부전에 빠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뭐그 이제 생명을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현기성 대사를 이제 호기성 대사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노베노 에크모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BA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사를 원활히
이 에크모라는 건 이제 대사를 원활히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노베노는 렁이 망가져서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던 베노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뭐 심장이 기능이 낮아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이제 형성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신의 카디악 아웃풋이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진다는 거고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에 마찬가지로 O2, 조직의 O2 공급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뭐 산소의 공급이 다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기성 대사가 이제 호기성 대사에서 현기성 대사로 넘어가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직에 이제 어떤 그 해를 끼치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죠. 에크모 회로와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중요하죠. 이제 결국에 얘도 이 베노베노 에크모든 BA 에크모든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레스팅 상태 이제 뭐 또는 이제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 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뭐 운동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뭐그 운동하는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감염에 의해서 열이 막 높게 난다든가 이 열이 그이 하이퍼서미아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에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운동을 하는 것 같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해서 이 산소 소모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젖산이 또 쌓이게 되고 그 호기성 대사, 현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직에서의 이제 필요한 충분한 산소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옥시네이터의 이제 그 크기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펌프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튜빙의 이제 어떤 사이즈가 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카테터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카테터, 이런 것들은 다뭐그 정확 뭐 어떤 계획대로 이 충분한 카디악 아웃풋을 형성해 줄수 있는 거로 형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카테터 자체가 이제 작아져 버리면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영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계획에 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줘야 되고 이걸 늘려서 이제 O2를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에 이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그 이제 120cc 체표 면적당 이제 100분당 120cc에 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뭐 이제 킬로그램을 따지면 3cc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이제 뭐 또는 이제 250에서 300cc에 이제 분당 O2를 이제 공급을 해야 이 충분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멤브레인 렁 이제 옥시네이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네이터는 이 용량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거는 플로우 자체가 충분히 공급이 될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옥시네이터가 그래서 보통 뭐그 크기로 분산을 보통 하죠. 뭐 소아는 작고 뭐 페디아트릭용 뭐 이런 좀 크고 어덜트는 좀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변한다는 거는 이 옥시네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할로 파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다공성 이제 막입니다. 이제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이 다공성 막의 이 개수가 이몇 개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BSA가 늘어나겠죠. 옥시네이터에 이 개수가 적을수록 이제 BSA가 이 작아질 거고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로 지나가는 이 산소라든가 가스 교환 자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건 이제 폐와 좀 다른 기능이 다른 건데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크기가 얼마냐 되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야 합니다. 크다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되는 거고. 이 모든 이제 멤브레인 이제 옥시네이터는 그래서 전격 혈류라는 거를 가지게 됩니다.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전격 혈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혈류량에 따라 이제 최대 산소 공급량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시네이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네이터는 말 그대로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우선되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옥시네이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CO2 제거가 뭐 목적이었다면 또 다른 말로도 사용을 했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조직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인공장치를 이제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산소 공급을 얼만큼 최대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옥시나이터마다 보면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각 만드는 회사에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격 혈류가 얼마인지를 보통 이제 실험치로 나오게 되는데, 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그 옥시나이터는 대부분 이제 7,000ml입니다. 이 플로우 자체가 분당.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BSA가 얼마, 이 BSA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BSA가 크면 클수록 이 플로우 자체는 이제 많이 올라가게 돼. 전격 혈류는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7,000ml 분당의 7,000ml의 이 전격 혈류는 이걸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플로우, 카디아, 이 펌프 플로우가, 펌프에서 형성할 수 있는 플로우가 이 7,000ml, 분당 7,000ml까지는 이 100%의 이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소화의 경우에는 더 작죠. 뭐 FX라든가 뭐 FX05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1.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500 뭐 밀리리터 퍼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라고 리터 퍼 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레이티드 플로우가 이거보다 더 많은 플로우도 줄수 있겠죠. 플로우 RPM을 올려가지고 뭐 8,000, 9,000도 만약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줄수 있을 겁니다. 드레인만 따라온다면. 근데 하지만 그 이상 7,000이 넘어가는 플로우는 이제 100%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의미의 전격 혈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뭐 책을 보시다 보면 이런 전격 혈류가 뭔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미를 좀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럼을 통한 이제 산소의 공급은 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플로우라고 그랬죠. 플로우. 이제 카디악 아웃풋. 심장으로 따지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얼만큼 형성을 해줄 수 있는가. 블러드 플로우하고. 그러면 산소를 카디악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O2를 공급을 하고 이제 CO2를 제거를 할 텐데, 이 O2를 공급을 했을 때, 그럼 이 O2를 그러면 운반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이죠. 이 헤모글로빈의 그 집중도는 얼만큼인가. 이거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헤모글로빈은 높은데 블러드 플로우가 낮다. 이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옥시나이터에서 산소 공급이 잘안될 것이고, 이두 개가 항상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 컨제네탈, 뭐좀 이제 또 샛길 빠지는데, 소아 컨제니탈 이제 그 블루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제 플로우 자체가 낮아 버리니까 이 헤모글로빈을 엄청나게 올려 버립니다. 이거 뭐그 예전에 뭐 70%까지 헤마토크리트가 70%까지 된 애기도 봤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늘려서 이 낮은 플로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헤마토크리트,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엄청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것도 두 개가 이제 서로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카디아 아웃풋도 증가를 해야 되지만 헤모글로빈도 증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해야지 이 멤브레인 렁에서 산소 공급이 이런 조직에 이제 원활히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존을 하는 거고, 뭐 이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디아 아웃풋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에크모 플로우겠죠. 에크모에서 형성되는 이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될 거고, 이 충분하다는 말은 그 환자의 그 카디악 아웃풋과 비슷한 레스팅 상태에서 비슷한 그만큼을 운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나이터에서의 이제 인넷과 아웃넷의 이제 O2 함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너스 블러드가 보면 O2 컨텐츠가 지금 9이고, 이 옥시나이터를 지나서 보면 14가 됐죠. 여기서 이제 100% 세츄레이션이 돼서 이제 14가 된 건데, 이런 식의 이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이 함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 O2의 그 함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 함량이 많이 떨어진다. 만약에 이 9가 아닌 뭐 5도 될수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O2 함량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옥시나이터를 통과한 이 아웃블러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웃블러드, 옥시나이터를 통과한 이제 아웃블러드, 여기에서는 이제 100, 여기는 무조건 거의 100%다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을 뭐 베노베노에서는 이 베노베노 에크모에서는 대부분 산소 공급을 아까 충분히 여기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제 가스 블렌더 에코모 과정에서 이제 가스 블렌더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FiO2가 있습니다. 이제 산소 분화 분율을 나타내는 FiO2가 있는데, 이게 20 0.21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제 1.0까지, 보통 이제 베노베노에서는 1.0을 주게 됩니다. 풀로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노 아트리아는 좀 다릅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베노 아트리아의 경우에는 뭐 40, 50, 뭐 60까지 이렇게 해서 뭐 1.0으로 보통 이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베노베노에서는 거의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100%의 산소를 거의 주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의 100%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옥시네이터가 어떤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서 환자한테서 그 믹싱되기 전에 여기서 ABJ를 보통 그 가스 혈액 검사를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산소 분압은 거의 500mm 이 머큐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존 산소가 이제 옥시젠 컨텐츠의 10%까지가 될수 있다고 그러는데, 10%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용존 산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의미도 좀그 아셔야 되는데, 이 디졸브드 옥시젠, 이제 용존 이 산소는 뭐냐면, 이건 그 거의 이제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에 이제 녹아 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산소의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혈액을 따져보면, 혈액의 구성을 따져보게 되면, 이 혈액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혈구가 있겠죠, 혈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플라즈마가 있을 겁니다. 혈장. 보통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플라즈마에 녹아 있는 혈장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용존 산소, 혈구에는 녹아 있다고 혈구에서 용존 산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혈구에는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지 녹아 있는 건 아닙니다. 플라즈마의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 여기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이 지금 10%까지 이제 여기서 PO2가 500ml 머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10%까지 이될수 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0%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 100이라는 산소를 100%라는 산소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혈구와 혈장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95%는 이 적혈구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이 결합이 되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5% 정도가 이제 혈장에 녹아서 가게 되는데, 이 5%가 그 말하는 용존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500ml 머큐리까지 그 높은 산소 분압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까지 증가를 할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왜 5%까지밖에 안 되냐, 혈장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산소는 이 극성이 없습니다. 근데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O2가 이 혈장에 잘 녹지를 못합니다. 이게 잘 녹긴 녹는데 잘 원활하게 녹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하고 이 혈장을 이 혈장을 통해서 이 산소의 공급은 5% 정도밖에 담당을 하지 않고, 나머지 95%가 이 적혈구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혈관이고, 다시 좀 그려드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혈관이라고 하고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머지는 혈장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5%의 이제 그 O2가 녹아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95%가 이 헤모글로빈으로 이제 조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조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혈관이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간지력이겠죠, 간지력.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면, 이 5%의 혈장에 있는 이 산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혈장에 있는 그 O2가 이 조직과의 그 가스 분압차에 의해서 제일 먼저 넘어가서 이 조직의 CO2를 다 밀어내고, O2를 공급하고, CO2를 밀어내서 CO2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CO2가 이제 여기로 적혈구 내로 들어와서 이 CO2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다시 O2를 밀어내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그 가스 교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저 유튜브에 이걸 설명을 다 올려놨는데, 뭐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할수 있을 텐데, 이게 10%라는 게왜 적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양입니다. 왜냐면 이 정상적으로는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 분합차를 100%를 공급을 하고 해서 이 산소 분합차가 산소 분합이 이 500ml 목표래 가지고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일까요? 이 500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80에서 100입니다. 100ml 목표인데 이걸 5배를 올려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까지 올라. 근데 이게 5배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뭐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 녹는 양, 영향이 그양 자체가 그렇게 잘 녹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크모, 베노베노 에크모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 보통 이 주글라베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RA까지 위치하고, 그 퓨머랄 베인, 여기 퓨머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뭐 IBC에 위치해 드레인을 해서 다시 공급을 해주는,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페무랄 베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테이지 차이를 두는 겁니다. 이 엔돌의 스테이지 차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드레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에크모는 보통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결국에는 산소 공급, 그 이제 혐기성 대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블러드, 이제 이 BB 에크모에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드레니지 캐놀라의 이제 플로우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드레니지 캐놀라가 이 플로우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프레셔, 이제 로스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이 프레셔 로스 자체가 낮은 캐놀라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프레셔 로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 압력 이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압력 손실이 많다는 거는 캐놀라가 이제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캐놀라가 가지고 있는 압력의 손실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압력 손실 자체가 크다는 거는 이 플로우 자체가 많이 형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저항,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펌프는 이제 사이폰, 어떤 이렇게 높이 차에 의해서 이제 드레인되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이폰에 의해 생성되는 흡입, 어떤 이거 석션이죠. 그러니까 드레인이지니까. 일반적으로 캐놀라가 삭관된 이제 베나카바, 이제 그 베나카바 또는 이 RA 혈관의 지오메트리,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RA가 이거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 제한점을 좀 상당히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회로를 잘 정확하게 다그 계획에 맞게 그 사이즈를 다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혈관에 삭관되는 캐놀라 자체가 이런 이 저항 자체가 심하다 이러면, 이잘 드레인, 이 카디악 드레인이 안 되면 이 펌프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형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에크모는 이 CPB와는 좀 다른,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바로 이제 RA에 이제 이렇게 RA에 캐놀라가 들어와서 이제 바로 센트리퓨가에 연결이 되고, 이 센트리퓨가를 지나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 플로우 자체가 나가지를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CPB는 이 중간에 옥시네이터라는 게, 리저버라는 게 하나 달려 있죠. 이 리저버에서 어떻게든 볼륨을 주든 플로우는 유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캐놀라가 그 보면 제일 중요하고, 베노베노를 이제 운용을 하거나 베노 아트리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캐놀라의 크기는 좀 정확, 좀그 크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 자체를 줄여야지 드레인되는 양이라던가 이런 게더 증가를 할 것이고, 프레셔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플로우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혈관들의,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지오메트리 관련돼서는 크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생긴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캐놀라 플로우를 형성해 줄수 있는 이 섭관되는 캐놀라의 크기를 이 적정하게 이제 크게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 캐놀라는 이제 일반적인 사이즈가 이 높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PB에서는 뭐 60cm H2O 이 정도의 이제 물높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내추럴 드레인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본은 항상 1m입니다. 1m 그러니까 60cm 이상이 되면 이제 내추럴 드레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리저버가 있는 이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픈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능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형성됐을 때 맥시멈 플로우는 이제 분당 4에서 5리터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입니다. 이건 사이폰 이펙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이폰 이펙트보다는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를 이 회전에 의해서 이쪽은 네가티브,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를 형성을 하게 돼서 이거보다 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캐놀라 사이즈가 충분히 적정하게 크다면,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아버리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뭐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맥시멈 플로우를 뭐 어떻게 4, 5리터까지 발생시킬 수도 있을지도 힘들고, 모든 압력 때문에라도 어떤 이제 그 사이 그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비테이션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혈액 손상도 심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에크모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캐놀라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플로우를 형성해 주는.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캐놀라에서의 이제 그 혈관과 이 세포 내와 이 간질구에게 어떤 그 체액 조성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간질구에게 있는 간질구에게 그이 수분이 많은 걸 뭐라고 했냐면, 이걸 부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종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종이 많다는 거는 결국엔 이제 조직이 그잘 활동을 못그 원활하게 기능을 못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종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이 혈관으로 땡겨서 계속 에크모를 순환을 시켜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에크모를 순환을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캐놀라를 적정하게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더 길어진다거나 뭐 회복이 잘안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익스트라코포리알 이제 옥시제이션을 통한 이 시스템이 옥시젠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관계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렁의 기능이 이게 없다고 이제 가정을 이제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에게 아트리알 컨텐트 이제 그 시스템에게 산소 함유량, 그다음에 포화도, 그다음에 여기 PO2는 이 멤브레인 렁에서의 이 산소화된 혈액의 흐름이 아닌 이제 우심실을 통과하는 이 정맥혈의 흐름과 혼합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베노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이 이제 RA의 캐놀라를 이게 넣어서 이게 드레인을 시켜서 어디에 넣냐면 이제 피오라 아테리에 보통 넣어서 이렇게 관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이제 그 RA로 모든 혈액이 RA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IBC와 SBC를 통해서 이 혈액을 드레인을 해서 이 피오라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관류를 해주게 돼서 이 에크모에서도 어느 정도 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맞는 드레인을 충분히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놀라를 하나 뭐더 삭관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BV 에크모는 아시다시피 이다 베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IBC에 위치한 캐놀라로 드레인을 하고 그다음에 옥시제이터를 거쳐서 다시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게 모든 혈액이 100% 드레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모든 혈액이 그이100% 세출이 된 혈액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나가는 혈액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믹싱 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크모 플로우와 에크모에서 형성되는 플로우와 이제 네이티브 하트에서 이 형성되는 플로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믹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크모가 그100% 세츄레이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 렁을 거쳐서 이 들어온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이 100%의 그 SaO2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대략 한90% 정도 나오면은 뭐 이상이 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화된 이제 흐름, 산소화 옥시제이터에서 그 이제 이렇게 대형 100%가 된 혈액과 이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의 플로우, 대부분은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드레인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디세츄레이션 혈액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이 100%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 베노베노 에코모에서는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더군다나 또 리서큘레이션이 심해진다. 그러면 더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심실을 통과하는 이제 정맥혈 흐름과 이제 에크모 플로우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같이 RA를 거쳐서 이제 RB를 거쳐서 이제 풀모나리를 나가서 이제 렁은 뭐 저희 기능이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쳐 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LA로 들어올 거고 이 LA가 LB에서 이제 에올타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에올타에서 측정된 그 이제 SaO2는 이제 90% 이상을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100%가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RA에서 같이 믹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플로우가 같이 믹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산소 이그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 그 이쪽에 아트리알 LB, LA, LB 뭐 RA, RB 뭐 렁을 거쳐서 LA 뭐 LB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출되는 이 혈액이 여기서 측정된 이그 산소의 양은 이 네이티브 비너스 플러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라 코플리아 블러드 플로우의 혼합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츄레이션이 0이죠, 거의.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얘는 100%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고. 플로우 자 익스트라 코플리아 플로우 자체가 많아진다. 만약 90% 이상이다 그러면 높겠지만 만약에 이 플로우가 50%밖에 안 되고 얘가 50%다. 그럼 당연히 90%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보면 지금 그래서 이걸 뒤에서 뭐 계산하는 거라는 게 이런 게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0이죠. 네이티브의 이 렁의 펑션이 없으니까 얘는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섞여서 한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90% 나오는 이유도 그러면 이 네이티브 플로우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얘 플로우도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얘가 만약에 50%밖에 안 나온다. 플로우가. 그러면 이거는 90% 이하로 더 떨어지겠죠. 산소의 포화도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늘려야 되는 겁니다. 얘를 줄이고. 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뭐 2이고 8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는 식이 좀 이제 간단하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베노베노 에크모는 이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게두 개의 플로우의 합이라는 거. 이 정상적인 네이티브 플로우와 이제 그 에크모 플로우가 여기서 합쳐져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츄레이션 자체가 100%는 될 수가 없다는 거. 100%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90% 이상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90% 이상도 못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네이티브 플로우가 더 많고 에크모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면 이 90%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따로 또 관을 삽관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순환이 에크모가 충분히 90%의 SaO2가 충분히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공식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카디아 전체 카디아 화학 부순 얼마고 이 네이티브 플로우는 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계산해 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이걸 계속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믹싱 두 개의 플로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